안녕하세요, 빌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문구 직구를 해보고 언박싱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11번가 아마존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볼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구매를 해봤었는데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먼저 11번가 홈페이지에서 아마존 메뉴에 들어갈게요. 해외 직구이지만 11번가 쇼핑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쇼핑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을 구경해 볼게요. 그리고 한글로 검색이 가능해서 아주 편하답니다. 이렇게 스티커만 검색해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캐릭터부터 해서 꽃이랑 크리스마스 스티커들도 있네요. 그리고 스티커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포켓몬 스티커도 찾아볼게요. 요즘 스티커 중에 대세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스티커북으로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보면 책 표지가 이렇게 있고 이 책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책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담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구매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타임타이머예요. 구글 시계로도 유명한데 집중할 때 쓰면 좋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실리콘 커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즘에 만년필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년필도 찾아볼게요. 만년필 중에 제가 그래도 들어본 거는 파커주터. 요것도 가격대가 한 4만 원 그 언저리.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자로 포장되어서 오고 카트리지도 하나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다른 제품도 추천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워터맨 만년필도 봐볼까요? 요거는 파스텔 색상인데 귀여울 것 같아요. 이 중에 핑크색 요걸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노트 하면 또 옥스퍼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년필 연습할 만한 노트를 찾아볼게요. 이런 컴포지션 모양의 노트도 있고요. 이거는 간격이 넓은 것 같아서 좀 좁은 걸로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거? 6개 세트인데 가격도 괜찮네요. 나눠서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천해주는 것 중에 보면 형광펜? 요빅 브랜드의 형광펜인데 파스텔 톤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색상은 6가지인데 12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 개씩 들어있나 봐요.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구경을 더 해보자면 이런 색깔 컴포지션 노트도 있고요. 요거는 바인더인가? 커버가 있는 작은 링 노트인가 봐요. 색상은 3가지인데 한 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랜덤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예뻐서 뭐가 와도 좋을 것 같은데 담아볼게요. 요렇게 8개 정도 담아봤고요. 결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11번가 아마존에는 우주패스라는 멤버십이 있어요. 우주패스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장바구니 5,000원 쿠폰 2장하고 무료 배송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구 배송비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우주패스 회원이라서 배송비가 무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주문을 다 해봤고요. 도착하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4월 18일에 주문을 해서 23일에 도착을 했는데요. 5일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왔고, 이렇게 한 박스에 한 번에 담겨와서 아주 편했습니다. 그러면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타임타이머.
타임타이머하고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알람음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으로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6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두면 이 빨간색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시간이 다 지나서 빨간색 부분이 없어지면 알람이 울리는 타이머입니다. 시간이 0이 되면 알람 소리는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실리콘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라든지 얼마나 남았지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야 할 생각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타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나 공부할 때 쓰면 좋고 책 읽을 때나 요리, 운동 등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 편집하거나 책 읽을 때 쓰려고 합니다. 다음은 만년필. 제가 요즘에 만년필에 관심이 생겨서 만년필 써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도 구매해보고 싶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파커 브랜드. 파커는 130년 이상의 필기구 브랜드인데요. 만년필 검색하면서도 몇 번 보기도 했고 이제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라인으로 3만원 이하로 쳤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만년필하고 여기 밑에 부분에 요거 카트리지 파란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 카트리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만년필을 보면 여기 배럴, 요 바디 부분이 파란색, 네이비 색깔인 게 마음에 들고요. 여기 캡의 클립 부분이 화살 모양이거든요. 이런 시그니처 모양도 예쁩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면 펜의 굵기는 M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서 여기 카트리지 끼워서 쓰는 건데 한번 써보고 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터맨. 또 이렇게. 오, 이거는 깔끔하면서도 이 핑크색이 예뻐서 외관만 보고 구매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만년필인데 우리 또 스티커랑 다이어리 사면서도 알지만 일단 예뻐야 손이 가기 때문에 한번 이런 딸기우유 핑크 같은 색으로 골라봤습니다. 오, 예쁘다. 이거는 F촉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카트리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얘도 파란색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옥스포드 노트. 옥스포드 노트 이렇게 색깔 총 6개 세트인 구성인데요. 노트는 제가 왜 샀냐면 만년필을 이렇게 쓰면서 영어 필기체를 예쁘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필기체 쓰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부터 해서 소문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체는 이제 무조건 많이 써서 노력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왕창 연습을 하려고 묶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옥스포드는 뭐 대학생 때도 많이 쓰던 거라 익숙한데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걸리거나 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깔끔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세 개씩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30 바인더에 끼워서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보관도 편하고 얘네들이 색깔도 다 다르니까 용도 구분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옥스포드 하면 또 뜯어쓰기 편한 그런 노트라서 이렇게 편하게 뜯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옥스포드 요 인덱스 카드 바인더. 이거 노트 구경하다가 발견한 건데 작은 수첩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3개 중에 랜덤으로 오는 거였는데 저는 파란색이 왔네요. 제가 노트나 다이어리가 많긴 한데 좀 막 쓸 수 있는 휘갈겨 쓸 수 있는 노트가 좀 필요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펼쳐보면은 이쪽에 바인더 포켓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링으로 되어 있고 속지들이 함께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사이사이에 이런 인덱스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이게 장점이 이 링이 D링이에요. D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O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60 다이어리 같은 거는 O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한 두 배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옆에다가 두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메모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도 딱이에요. 그리고 형광펜 빅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여러분들도 볼펜이든 형광펜이든 한 번씩은 본 브랜드일 거예요. 짜잔! 여섯 가지 색상이 두 개씩 들어있어서 총 12개인데 가격도 좋고 얘네들이 파스텔 색상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형광펜을 보통 스케줄러나 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눈이 편한 파스텔 색상을 좋아해서 팍팍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파스텔 색상으로 나오고요. 이게 좋은 점이 여기 손 잡는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서 오래 잡아도 아프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티커. 저는 포켓몬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켓몬 스티커는 한번 갖고 싶어서 책자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책자를 넘겨보면은 일단 퀄리티가 좋아요. 그림체도 아주 깔끔하고 종이도 좋네요. 이 포켓몬의 그림자 이런 게 있고요. 무슨 이름이랑 뭐 풀 속성, 물 속성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스티커는 어디 있냐면 뒤쪽에 있어요. 짜잔! 얘네들이 다 스티커예요. 오, 귀엽다. 우와, 이 사이즈 진짜 커요. 색감도 괜찮고 오, 여기 파일이 얘네 진화하는 거 다 있고 오, 많다, 삐삐랑. 오, 귀엽다. 이만큼도 있습니다. 진짜 많죠? 얘는 이제 다꾸에 쓴다기보다는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래도 다꾸에 쓸 수 있으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11번가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해본 제품들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구경하고 구매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평소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장바구니 담아서 결제만 하면 되니까 처음 직구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쉬운 것뿐만 아니라 우주패스하고 머니백 혜택까지 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달 100원 혜택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